네, 반갑습니다. 전기기사 66세 정대섭입니다. 요즘에 살아가는 인생이 참 깁니다. 최소한 뭐 100세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대인데요. 제 나이가 지금 66세지만은 아직 한 3, 40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정을 좀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수입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기자격증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필기시험을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. 기사 1급 열심히 했습니다. 뭐 재수했다 봐야죠. 예, 이 발리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. 모든 그 설명을 책을 안 보고 전부 다 칠판에 다 적더라고. 좋은 게 뭐냐면은 요약. 내용을 요약 정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. 그 요약 정리를 가지고 책에는 많은 양이 있지만은 운영 선생님께서는 이 요약을 해가지고 바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더라고요. 네,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는 다 어렵습니다. 다 어려운데 그중에 특히 이 계산 문제가 많은 전기 회로하고 그것도 전기 작이야. 그쪽이 조금 어려웠는데, 박은일 원장님께서는 몰라도 무조건 다 읽으라고 했어요. 뭐 7번, 10번.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이 자격증 취득은 기본 실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실력이 없어도 전혀 전공을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자격증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이 자격증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. 아, 내가 이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일단 나는 할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임하면은 자격증은 지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할수 있다. I can do it.